입술 필러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자들 정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하지 마세요 2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입술 필러 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내 입술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쁘게 비율에 맞게끔 오버립을 할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형에 따라서, 채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오버립이 유행이라고 해서 무작정 오버해버리면 무슨 홍두깨가 된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본인의 입술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을 찍어본다. 이런 진한 컬러를 이용을 해서 입술 라인을 그대로 한번 칠해주세요. 그려주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정면에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 양쪽에 볼륨이 살짝 부족한 편이에요. 그려봤을 때 자기의 입술이 이쪽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채워서 그려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쿠션으로 입술 전체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안 좋거든요. 입술 안쪽은 본인의 입술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게 발색이 섞이지 않고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 가에만 살짝. 왜냐하면 입가까지 안 하면 너무 여기가 시꺼매지니까 입가는 좀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입술이 굉장히 최대한 볼륨 있어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촉촉 립들을 가지고 왔어요. 탱글탱글한 입술 표현이 최고거든요. 색깔별로 가지고 왔어요. 좀 연한 컬러, 그리고 중간 컬러, 진한 컬러. 평소에 바르던 대로 입술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색깔은 굉장히 예쁘죠? 꼭이 과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나스의 립펜슬인데 살짝 본인의 입술 라인이랑 색깔이 굉장히 흡사해서 오버를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외곽을 칠해주는 거예요. 진짜 비슷하죠? 원래 입술 색깔이요. 블렌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입술 필러를 두세 번 맞아봤지만 입술 필러를 맞는다고 길이나 이런 입술 크기가 커지지 않아요. 이건 입술 필러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세세한 모양 같은 거는 메이크업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쪽에도. 굉장히 사소한 차이인데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인위적이지 않게 원래 입술처럼 약간 오버가 된 느낌이 있죠. 저는 요거를 발라볼게요. 굉장히 연한 걸로 유명한 색인데 촉촉한 느낌은 살아있으면서 내 입술처럼 도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단독으로 이것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입술이 도톰하면서 촉촉한 색감은 나와서 예쁘지 않나요? 표현 자체가? 특히 이런 촉촉한 립 중에서도 이런 진한 컬러는 입술 안쪽에 그냥 발라버리면 입술이 아까 썼던 이런 컬러 이렇게 본인의 원래 입술이랑 가장 비슷한 컬러가 제일 효과는 좋아요. 본인의 입술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느낌. 은근히 중요한 게 여기 입술 E 라인이거든요. 이쪽이 좀 꼼꼼하게 채워져 있어야 예쁘더라고요. 필러를 하면은 본인 입술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와요. 볼륨이 앞으로 생기면서 커 보이는 거지 절대 모양 자체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다르죠? 조금만 과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립을 올리면 진짜 입술이 너무너무 커 보여요. 한번 얇게 발라주고. 음빠음빠. 이게 향이 사과향이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맛까지 사과 맛이에요. 너무 달달한 맛이에요. 색깔을 좀 꼼꼼히 채워준 다음에 튀어나오면 예쁜 중간 부분에다가 탱글탱글 해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까랑 진짜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탱글탱글 해보여요. 우리는 입술이 지금 커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쉐딩을 조금 해줍니다. 우리가 입술을 봤을 때 입술 위보다 밑이 더 그림자가 지잖아요. 약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쉐딩을 실패하거나 진하게 해도 사실 티가 안 나는 아주 안전한 구역이거든요. 밑에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짝.
아까는 입술 전체를 커지게 했다면 지금은 입술이 볼륨 있어 보이게. 여기 밑에 부분 살짝 해주고. 약간 여기를 하면은 입술도 입술인데 턱도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모턱도 약간 효과가 있어요. 입꼬리 쪽, 이쪽이 음영을 살짝 넣어줍니다. 아주 살짝만. 입꼬리가 가만히 있어도 살짝 올라가 보이게. 사실 여기 윗입술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한다면은 여기 오버한 여기 입술 산 부분,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굉장히 커진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입술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버립을 자주 하는 편이고 차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요. 바르고 싶은 컬러 한 컬러를 선택을 해요. 그냥 발라줘요. 슥슥슥. 발라주고 음빠음빠를 하는데 음빠음빠를 할때좀 크게 해줘요. 이렇게. 많이 해주면은 여기 묻어있던 게이 외곽까지 조금 발라지거든요. 아니면은 원래 묻은 걸로 이렇게 입술 외곽을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주거나. 실제로는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이렇게 바르고 아주 얇게 오버립을 해줍니다. 이래도 아까처럼 그런 느낌 나죠? 저는 이쪽에 입꼬리가 조금 겹쳐진 편이어서 여기가 침이 많이 고여요. 이렇게 침을 조금 정리를 하고 구각을 꼭 채워주셔야 돼요. 구각만 채웠을 뿐이지만 입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죠. 이거는 레어 레드 바이브. 저 때문에 이거 구매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풀립을 했는데 아쉬울 때 블렌딩을 해주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완전 막 베이스 컬러, 막 허여멀거나 이런 컬러들보다는 톤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로즈 컬러를 추천을 드려요. 3CE 페이스 블러쉬 모노핑크 이거를 되게 자주 쓰는데 외곽을 살짝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블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정말 아예 달라요.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리프용 방법이에요. 그라데이션도 별게 없는데 사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립 발색을 하고 리무브로 많이 지우면 이게 불어 터져가지고 커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가? 지금 좀 커졌어요, 입술이. 그 다음은 요게 또 그라데이션으로 쓰기 정말 좋거든요. 그라데이션은 아무래도 색깔 차이가 분명해야 하니까 흰기가 있는 컬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이거는 굉장히 흰기가 돌아요. 그래서 입술 전체에 바르면은 홍두깨가 진짜 돼버리는 그런 컬러거든요. 아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했던 요 컬러, 레드 바이브.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빰빰빠 해주고 색깔을 입술 라인만큼 채워주세요. 이거를 입술 외곽에 톡톡톡톡 두드리듯이 절대로 밀면 안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레어카인드가 진짜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진짜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색깔도 어쩜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뭔가 입술은 얇아 보이지 않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한 컬러를 탁탁탁탁 해주면은 색깔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라데이션 할때이 컬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립 조합. 너무 예쁘죠? 딱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태어난 컬러인 것 같아요, 베이스 컬러. 그라데이션을 할때꼭 이거는 해요, 저는. 아까 섀도우 바르는 거. 브러쉬로 외곽을 파우더리하게 잡아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풀립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요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아이미미의 스모키 엠버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고, 요거는 굉장히 딥한 초코 로즈 컬러인데, 이두 개가 의외의 조합으로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런 벨벳 립은 확실히 스머징하기가 쉬워요. 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번에는 안쪽에 이 진한 컬러를 발라줄게요. 반대되는 색깔이거든요. 이거는 로즈 베이스고, 베이지 베이스고. 상반되는 걸 발랐을 때 뭔가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거든요. 아까 한 것처럼 외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넣어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립들이 블러셔로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블러셔로 이거 하나로 메이크업 다할수 있어요. 베이스랑 비슷한 색깔. 외곽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두 번째 그라데이션 완성입니다.
뭔가 나는 입술 라인이 너무 진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가지고 왔는데, 요런 컨실러 있죠? 컨실러로 여기 입술 라인이 좀 뚜렷하신 분들은 입술 라인만 살짝 지워주세요. 라인을 컨실러로 지우는 거죠, 아예. 이렇게 해주시고, 요 색깔을 일단 발라줍니다. 바로 입술 외곽을 섀도우로 해주시는 거예요. 섀도우나 요런 거 있죠? 입술 외곽을 그냥 색깔을 요걸로 내주는 거죠. 입술 라인 커버가 확실히 되는데, 이 방법은 입술을 진짜 뽀샤시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원래 입술 라인 자체가 진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입술 외곽을 이렇게 컨실러로 커버를 하면 뽀샤시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짠! 여러 가지 립 연출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뭔가 알려드리기 쉽게 짜오긴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누르고, 제 영상 제일 먼저 보러 와주세요.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